호주야 글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도로 보는 호주 대학. 별표가 되어 있는 게 호주의 명문 대학 그룹이라고 하는 GA 대학이거든요. 지역별로 아무래도 주별로 보는 게 여러분들 이해가 좀 편하실 거예요. 그죠? 네, 저희 그 웹사이트 호주야 글럽 뭐 거의 호주의 뭐 한두 개 대학 빼고는요. 43개 되는 대학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1850년에 호주 최초로 개설된 시드니 대학이 또 호주에서는 가장 큰 대학이면서 가장 혁사가 깊은 대학이고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그룹이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들을 좀 알아봤고요. 퀸즐랜드로 올라가면 여기도 또 호주의 메이저 도시인 브리스번 그리고 골드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먼저 그 북쪽 끝에 보면요. 타운스빌이라는 도시에 제임스 쿡 대학이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호주 내에서는 그래도 꽤 인지도가 있습니다. 특히 이 해양생물과학 분야에서는요, 세계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최고의 명문 대학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대가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고 해서 뭐 대산호초 군락이 형성되어 있는, 한반도에 몇 배나 되는 그 산호초 군락이 형성되어 있고 아주 특이한 해양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좀 선호하는, 과거에 한국에서 그 한국의 수산대학을 나오고 그 한국 수산 국립 수산과학 무슨 기구가 있더라고요. 이름 제가 기억이 잘안 나는데 거기에서 연구원으로 계셨던 분도 이 전복 양식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이 대학 석사 과정에 제가 수석을 해서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캠퍼스도 아주 신식이고요. 특히 호주 내에서는 치대하고 의대가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의료계 통해서도 상당히 강세인 대학이 이 제임스 쿡 대학입니다. 타운스빌에도 있지만 케언즈에도 있고요. 케언즈 캠퍼스는 도심에서 그렇게 또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CQ 대학이라고요. 센트럴 퀸슬랜드 대학인데 록햄튼이라고 아주 작은 시골 지역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시드니 캠퍼스, 멜번 캠퍼스, 브리스번 캠퍼스를 다 두고 있어요. 그래서 유학생들이 좀 선호하는 뭐 IT 학과라든지 뭐 경영 관련 상경 계열 학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 도시에서도 CQ 대학 캠퍼스를 활용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학비가 좀 저렴한 게또 장점이고요. 그리고 션샤인 코스트 대학이 션샤인 코스트 지역에 있는데 유학생들은 뭐10% 미만이라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보통 호주 대학들이 뭐 과마다 다르긴 한데 거의 한30% 가까이 유학생 비율을 차지하는 편인데, 션샤인 코스트 대학은 이제 브리스번에서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러나 션샤인 코스트 지역도 꽤큰 지역이거든요. 여기도 한국 학생들이 간호학과로 많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레지엣 엔트리라 그래서 한국에서 간호사인 분이거나 혹은 전공은 간호하고 무관하지만 학사 학위가 있으면 여기 간호학과에 1학년은 스킵하고 2년 만에, 학사 간호학과가 3년이잖아요. 근데 1년은 스킵하고 2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한테도 좀 알려져 있는 대학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뭐 호주 대학들 하면 꼭그 시드니 멜번 대학뿐만 아니라 인지도가 상당히 있는 그리피스 대학이 있죠. 그죠? 그리피스 대학이 또 호주에서 규모로는 굉장히 큰 대학이거든요. 여기도 한국에서 인지도는 높고 특히 호텔 관련, 스포츠 관련, 물론 뭐 한국 학생들이 선호하는 간호학과 뭐 이런 쪽도 인지도가 있고요. 그리피스 대학이 또 한국에서 인지도가 좀 있는 이유가 이 패스웨이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나오건 수능 성적을 나오건 아니면 고2까지만 마치고 호주에 유학을 오건 뭐 고등학교 내신 성적만 가지고 호주 대학을 진학하건 다양한 방법들의 입학 루트를 이 그리피스 대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좀더 선호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한국 학생뿐만 아니라 유학생들도 이 그리피스 대학의 선호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또 의대도 상당히 강세고요. 자, QUT, 브리스번 완전히 한복판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대학인데, 여기도 이제 아까 그 ATN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혁신적인 그런 대학이거든요. MBA도 상당히 인기가 있고요. 커뮤니케이션 관련 쪽도 스트롱하고, 법학도 상당히 스트롱하고, 간호학도 괜찮은 편이고요. 위치가 좋으니까 아무래도 학생들 선호도가 높고요. 그리고 입학 점수도 굉장히 높아요. 뭐 영상의학도 있고 뭐 이런 의료 관련 다양한 학과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퀸슬랜드에서 대표적인 대학을 꼽으라 그러면 GA 대학에 속하는 퀸슬랜드 대학이죠. 이 퀸슬랜드 대학은 제가 43개 되는 호주 대학들 중에 그래도 거진 제가 한 대여섯 개 빼고는 거진 대학들을 직접 제 발로 다 캠퍼스는 방문해 본 것 같은데 제가 살펴본 뭐 제 개인적인 거긴 하지만 퀸슬랜드 대학이 가장 압도적으로 저는 캠퍼스에 그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언덕이 있는 푸른 초원 위에 마치 중세 시대의 건물이 하나 딱 이렇게 들어서 있는 것 같은 아우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학교 깃발들하고 이렇게 쫙 펄럭이는 모습 보면 아 갑자기 막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의욕이 막 불끈 솟을 정도로 아주 멋진 캠퍼스를 자랑하고 큰 캠퍼스를 자랑합니다. 의대 치대 다 뭐 강세인 대학이기도 하고요. 광산 이 퍼스하고 마찬가지로 퀸슬랜드도 호주 광산 개발이 많이 돼 있는 자원이 많이 있는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산 엔지니어링 분야도 상당히 스트롱하고요. 자, 그 밑에 또 브리스번 바로 인근 도시인데 여기도 이제 지역 점수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비교적 큰 도심에도 불구하고 지역 점수가 가능한 곳인데 서던 퀸슬랜드 대학이라고요. 여기는 특히 그 공학이 조금 스트롱한데 농공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Agricultural Engineering이라고 하는 학과가 있는데 보통 Agricultural이라고 하면 다른 대학들은 전부 Science Faculty에 들어가는데 이 USQ가 특이하게 Agricultural Engineering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말로 하면 농공학이 되나요? 예. 그러다 보니까 Engineers Australia라고 하는 기술심사기관에서 관장을 하다 보니까 혹시 한국에서 농업 관련 전공을 했는데 그 전공을 살려서 호주에서 유학 이민에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다른 대학의 어그리컬처럴로 들어가면 사이언스로 분류되기 때문에 유학 이민은 좀 어렵거든요. MLT, SSL이라고 하는 그 중장기 필요 직종이 안 들어가니까요. 근데 이 USQ의 어그리컬처럴은 엔지니어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도 틈새고 제가 몇몇 학생들 그렇게 해서 수석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학생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요. 이 학교가 그 탑 그레듀에이 셀러리 그러니까 이 학교가 탑 그레듀에이 셀러리 랭킹이라고 해서 그 졸업생들의 연봉이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대학으로 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에서 완전히 그 명문 대학을 나와야 좀 더 연봉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국하고는 상황이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서던 퀸슬랜드 지역 이 투움바라고 하는 도시가 꽤 큰 도시인데 브리스번하고는 또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 이 지역에서는 이 대학 출신자들이 대부분 취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대학이 많은 브리스번보다는 오히려 취업에는 또 유리한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평균 연봉이 오히려 대도시보다 더 높은 대학이 또 USQ 대학이 되기도 합니다. 본드 대학, 아, 네. 뭐, 이건 자타가 인정하는요. 호주에서 가장 캠퍼스가 아름다운 대학, 본드 대학. 정말 아름다워요. 어디서 그냥 사진을 찍어도 그냥 뭐 멋들어진 사진이 나오고요. 실제 그 한국으로 치면 그 웨딩 촬영이라고 하나요? 예. 네. 호주 허니문들이 종종 이 학교 캠퍼스에 가서 웨딩 촬영을 할 정도로 아주 멋진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요. 골드코스트에 있습니다. 이 본드 대학이 대표적인 이제 사립대학인데 호주의 보통 사립대학이라고 하면 본드 대학, 카네기 멜론 대학, 노트르담 대학,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이제 오픈한 토렌스 대학까지 이렇게 한 4개 정도 대학이 사립대학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립대학.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처럼 뭐 미국처럼 대학이 막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약간은 좀 이렇게 평준화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어디에 살던 서울에 있는 몇몇 대학으로 쏠림 현상이 아주 강하잖아요. 근데 호주는 예를 들어서 퍼스에 있는 학생이 명문대학을 선호해서 가고 싶다? 그러면 퍼스에 있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을 가지 굳이 시드니 대학이나 멜번 대학까지 오지 않습니다. 시드니 대학 재학생들을 모아놓고요. 자, 호주의 다른 도시에서 온 사람 그렇게 하면 뉴사우스 웨일즈 주 내 말고 뭐 저기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나 뭐 타스메니아나 이런 데서 시드니 대학까지 오는 호주 학생들 거의 별로 없습니다. 타스메니아 있으면 타스메니아 대학을 가고요. 예. 그렇게 권역별로 GA 대학들이 또 명문 대학들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특정 몇몇 대학이 막 이렇게 한국처럼 쏠림 현상 그런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비해서는 비교적 이 대학이 어떤 서열화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호주 사람들한테 뭐 어떤 대학이 뭐 랭킹이 어느 정도 돼요? 이러면
되게 생뚱맞은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빅토리아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멜번 인근에 대학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멜번 대를 꼽으면 이 멜번 대는 자타가 인정하는 호주의 또 최고 명문 대학 중에 하나고요. 멜번 대학 법대 같은 경우는 세계 랭킹 6위. 예, 뭐 아주 법대도 강세고요. 뭐 의대도 아주 스트롱하고요. 근데 이 멜번이 전형적으로 연구 중심의 포커스를 둔 대학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공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학사 학위만 가지고도 기술 심사가 통과되고 공학도로서 뭐 취업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멜번 같은 경우는 공학을 하려면요, 학사의 공학이 없고요. 바첼러 오브 사이언스라고 그냥 일반 과학을 하고 석사 과정의 공학을 해야 돼요. 뭐 내가 기계공학을 하고 싶다? 그럼 바첼러 오브 사이언스를 하고 마스터 오브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내가 유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공학으로 호주에서 학사를 졸업하고 영주권도 도전하고 하려면 멜번대 같은 경우는 석사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연구 중심 대학이다 보니까 좀 더 석사 과정 이상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그런 형태로 가면 갈수록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의대도 학사 과정이 없고요. 석사 과정이 있고 법대도 심지어는 학사 과정이 법대가 없고요. 석사 과정이 이렇게 있고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디킨 대학. 예, 호주에 있는 또 아까 그 ATN 대학 그룹에 혁신 선도 대학 그룹에 들어가 있는 디킨 대학. 예, 꽤 대학 규모도 큰 편이고요. 학생 서포트 분야에서는 항상 그 The Good University Guide라고 제가 항상 인용하는 책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이렇게 The Good University Guide라고 이 책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각 분야별로 대학들을 이렇게 평점을 매겨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 Teaching Quality, Student Support 분야에서는 항상 이 디킨 대학이 별 다섯 개 항상 앞서가는 그런 대학이기도 합니다. 스포츠 관련 분야는요, 세계 랭킹 10위 안에도 들어갔던 적이 있을 정도로 보통 스포츠 관련하면 한국 학생들이 그리피스 대학도 많이 인지도가 높긴 하지만 이 디킨 대학도 스포츠 관련 분야로서는 아주 호주에서는 제일 스트롱한 대학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뭐 그 외 IT, 미디어 이런 쪽도 좀 인기고요. 라트로브 대학은 캠퍼스가 아주 모던한 그런 대학인데 기업 만족도, 멜번 지역에서는 기업 만족도에서는 항상 탑을 찍는 또 퀸슬랜드에서는 몬드 대학이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대학이 항상 1위로 꼽히거든요. 근데 멜번 지역에서는 이 라트로브 대학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RMIT 대학도 한국 학생들한테 인지도가 높죠. 여기는 주로 이제 디자인 쪽에 상당히 강세인 대학인데 이 RMIT도 모집적으로 굉장히 큰 대학이에요. 호주에서 대표적으로 큰 대학 중에 하나인 대학이고요. 자, 모나시 대학. 정말 이 모나시 대학은 멜번 지역에서는 제 생각에는 패스웨이가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플로마를 통해서 입학을 하든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입학을 하든 상당히 패스웨이가 잘 돼 있고요. 그리고 호주에서도 아마 규모로 학생 재학생 수로는 제일 큰 대학일 겁니다. 7만 명이 넘을 정도의 대학이니까 뭐 다른 대학이 보통 시드니대, 멜번대가 6만 명이 좀 넘는데 모나시 대학은 7만 명이 넘을 정도로 가장 큰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멜번에 있는 대학들이 비교적 이렇게 좀 규모가 좀 커요. 모집 정원이 좀 큽니다. 멜번대도 가장 크죠. 또 모나시 대학도 아주 크죠. 뭐 디킨 대학도 모집 정원이 많고요. RMIT도 상당히 큰 대학이고 그죠. 네. 스윈번 대학은 한국에서 그 왜 연예인으로 막 활동하시잖아요. 그 샘 해밍턴 씨가 나온 대학인데 IT 공과 쪽이 조금 강세인데 여기도 1908년도니까 굉장히 역사가 멜번 쪽에서는 역사가 깊은 대학인 거죠. 예. 약간 그 디킨 대학하고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 대학이 멜번 외곽 지역에 지방 도시에 이렇게 쭉 포진하고 있는데 비교적 좀 2007년도에 설립된 거니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학비도 좀 저렴한 편이고. 그리고 페더레이션 대학이라고 발라렛이라고 멜번에서 몇 시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학비가 아마 호주 대학들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대학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뭐 종합대학이니까 다양한 학과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노던 테리토리는 같이 이렇게 묶어놨는데 노던 테리토리 하면 뭐 다윈, 찰스 다윈 대학밖에 없으니까요. 예, 찰스 다윈 대학이 이제 아주 다윈이라고 하는 더운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선호도는 높지는 않은데 이 다윈 지역이 대표적으로 다마라고 하는 그 특수한 그 이민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윈 대학을 나오면 다른 어떤 대학들보다는 호주 영주권에 접근하기에는 좀 더 용이한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도시가 너무 이제 1년 내내 여름이고 하니까 그런 핸디캡도 좀 있긴 합니다. 학생들 취업률은 항상 다윈 대학이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찰스 다윈 대학이. 왜냐하면 그 넓은 지역에 면적으로는 아주 넓은 지역인데 대학이 찰스 다윈 대학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학 출신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드니 멜번 브리스번이 무조건 취업이 잘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지역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 찰스 다윈 대학은 취업이 아주 앞서가는 대학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보면 이 아델레이드 지역, 남호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에 보면 카네기 멜론대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미국의 그도 IT 뭐 이런 분야로 아주 명문 대학이잖아요. 예. 카네기 멜론대가 이 아델레이드 대학에도 있습니다. 장점은 카네기 멜론대 공부하다가 뭐 인턴 같은 거를 미국으로 갈 기회가 꽤 많아요. 다른 대학보다. 아무래도 이제 본교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협력 관계가 잘 돼 있고요. 미국 쪽으로 또 취업도 도로 되는 편이고요. IT 분야가 좀 강세고 MBA도 상당히 또 카네기 멜론 대학이 또 강세이긴 한데 종합대학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몇몇 이렇게 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호주 캠퍼스가요. 그리고 이제 플린더스 대학. 예, 여기도 꽤 규모가 큰 대학인데 최근 들어서 이 플린더스 대학이 상당히 약진을 하고 있어요. 원래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GA 대학이라고 하는 아델레이드 대학이 제일 강세고 그 다음에 이제 남호주 대학 정도로 꼽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이 의대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계통의 다양한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이 플린더스 대학이다 보니까 약간 플린더스 대학이랑 남호주 대학이랑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공학 쪽은 남호주 대학이 조금 더 강세인 것 같고요. 그 외 의료 관련이라든지 뭐 간호학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쪽은 좀 더 플린더스 대학이 교육도 플린더스 대학이 또 상당히 강세이기도 하고요. 네. 예, 아델레이드 대학은 호주에서 세 번째 오래된 대학이죠. 1874년에 개설됐으니까 뭐 시드니 대 멜번 대 다음으로 오래된 예, 아델레이드 대학이고 학생은 그렇게는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한 2만 명 정도 되니까요. 오히려 남호주 대학이나 플린더스 대학이 모집 인원은 더 많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토렌스 대학이 시드니도 있고 멜번도 있거든요. 가장 호주에서 최근에 생겨난 대학입니다. 2012년에 개설됐고 사립대학이죠. 그리고 아직은 종합대학이긴 하나 아주 아주 다양한 과가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보통 일반 유학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과들은 다 갖춰져 있고요. 신설된 대학이고 사립대학이고 하다 보니까 학비는 아마 제일 저렴한 대학에 속할 겁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과들은 이제 생겨나고 있고요. 이 토렌스 대학이 그 골드코스트에 있는 본드 대학하고 마찬가지로 사립대학인데 1년 3학기제로 운영을 하는 대표적인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주가 뭐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다 그러면 이제 3년에 졸업 정식 학위를 졸업하잖아요. 근데 1년에 두 학기씩 해서 여섯 학기를 하고 3년에 졸업하는데 이 토렌스 대학 같은 경우는 3학기제로 운영이 되니까 2년만에도 1년에 3학기씩 하면 2년만에도 졸업할 수 있으니까 뭐 그게 이점이 좀 될 수도 있겠죠. 블루마운틴 호텔 학교도 이 토렌스 대학 그룹 안에 있고요. 윌리엄 블루라고 하는 우리 보통 뭐 호주에 요리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꽤 요리 학교로는 이름이 있는 대학인데 그것도 이 토렌스 대학 그룹 안에 다 속한 그러니까 대학 그룹은 꽤 큰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서호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여기도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커틴 대학, 커틴 대학 굉장히 큽니다. 5만 명 이상 되는 아주 큰 대학이고요. 공과 쪽이 아주 강세고, 아까 그 ATN 그룹에 속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학 쪽이 좀 강세고, 뭐 서호주도 워낙 광산 개발이 활발하니까 광산 관련 학과, 예, 마이닝 학과도 아주 스트롱한 그런 대학이고요. 학업이 굉장히 좀 빡세요. 학생들을 이렇게 보내보면 커틴 대학 학생들이 학업이 상당히 좀 뭐 이렇게 평가 방식이 좀 아주 좀 까탈스럽다 해야 될까? 좀 꼼꼼하다 해야 될까? 예. 좀 학업하는데 아주 학업을 따라가는데 좀 애를 먹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에디스 코엔 대학이 또 있는데요. 여기도 3만 명 넘으니까 꽤 큰 규모죠. 에디스 코엔 대학은
The Good University Guide 이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에디스 코헨 대학이 티칭 퀄리티가 12년 연속으로 별 5개 탑 클래스 대학입니다. 아주 학생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대학이고요. 여기도 스포츠 사이언스 관련 분야가 강세인데 뭐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디킨 대학이랑 뭐 그리피스 대학이 좀 더 인지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에디스 코헨 대학의 스포츠 관련 학과는 전 세계 랭킹 25위까지도 갔었던 아주 스트롱한 학과고요. 그 상하이 교통대학에서 보통 랭킹을 매기는 게 또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25위까지 갔었고요. 아무래도 이 에디스 코헨 대학 하면요. IT, 사이버 보안 이 분야가 이 대학에서는 가장 강점인 것 같아요. 그 서호주 정부 그리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엄청나게 그 펀딩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사이버 보안 IT 분야에서 이 에디스 코헨 대학이 굉장히 약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모덕대, 예, 모덕대 하면 뭐 대표적으로 수의대로 아주 유명한 그런 대학이고 헬스 사이언스도 인지도가 높고요. 그리고 이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예, 호주의 또 명문대학, GA대학에 속하는 서호주 대학인데요. 학생 규모는 오히려 에디스 코헨 대학이랑 뭐 커틴 대학보다는 많이 작아요. 한 2만 5천 명 정도 되니까요. 근데 이제 지구 해양 과학 분야, 뭐 광산, 토목, 환경과학 이런 것들은 호주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탑 클래스 대학이기도 합니다. 자, 이상 지도를 가지고 호주 대학들이 어디 어느 주에 어떤 대학이 어떤 도시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제 대략 좀 그림이 그려지셨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호주 대학을 선정하실 때 순수 학업 목적으로 호주 대학을 간다? 그러면 뭐 세계 대학 랭킹이라든지 뭐 그 대학의 명성이라든지 그리고 학비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또 도시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면 되고요. 어렵지 않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학 후 이민, 영주권까지 고려를 하신다. 즉 호주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호주에서 한 4, 5년 취업도 좀 하고 경력을 쌓겠다라고 하면 그 취업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취업이니까 알바가 아니니까 전문직이니까 당연히 영주권이 필요하거든요. 취업할 때. 그런 분들은 반드시 호토바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전공 선택. 지역 선택, 학교 선택. 절대 학교를 정해놓고 뭐 영주권에 어떻게 접근해 보려고 그러면 잘 안 맞아요. 네,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먼저 전공이 정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역을 보셔야 돼요. 호주는 지역별로 영주권에 좀 더 유리할 수 있고 불리할 수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학교를 선정하는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선정해 나가셔야 졸업하고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고 영주권의 또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지도로 보는 호주대학 여러분들하고 살펴봤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